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정영자광 순홍영단어 구청법의 바위교재를 가지고서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독양연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순홍영단어 구청법의 가위, 바위, 보, 이 시리즈 교재, 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위 교재는 끝냈고, 오늘부터는 바위 교재를 가지고서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 1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작을 할 때 우리말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그런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청개구령단어 3300교재나 도전영자광 가위교재나 또는 이 교재 앞부분들에서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빈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볼게요. 1번. 고국 밖에서 공부하면 정말로 이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분명하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실은 동사가 안 보이죠. 분명한, 이건 형용사니까 이럴 때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현재 시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주어는 고국 밖에서 공부하면 정말로 이점이 있는 것. 자,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길죠. 주어 부분이 이렇게 길 때는 가주어 is를 도입하고 진짜 주어를 뒷부분으로 보내는 그런 수가 있지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it's clear 이렇게 시작이 되었네요. 자, 가주어 is를 도입했네요. 분명하다라고 표현을 해놨고 진짜 주어를 대절을 이용해서 뒤로 보낸 형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주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주어 부분만 보면은 고국 밖에서 공부하면 정말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여기가 고국 밖에서 공부하면, 이 부분은 사실 주어 동사를 갖춘 그 부사절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 부사 부분을 주어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을 주어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장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본다면, 자, 여기 studying 이라고 한거 보니까 공부하면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동명사 삼을 주어로 썼습니다. studying outside of your 뭡니까? 고국 밖에서 공부한다라는 그런 말이니까 여기 고국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고국. 고국이란 표현, 조국,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native country. 자, 이 대절에서 주어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됐죠. studying outside of your native country.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란 말이니까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동사, have 동사를 쓸 수가 있겠죠. have를 썼네요. 자, 그런데 사실 동명사를 주어로 할 때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has를 써야 맞죠. 자,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자, 이점이 있단 말은 이점을 갖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다, it's, 이점, 이렇게 쓰면 되겠죠. B로 시작한 단어, 이점. 그렇죠? benefit. 복수로 benefits, 이렇게 쓸게요. 자, 정말로란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두 동사를 쓸 수가 있죠. I love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지만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I do love you. 이렇게 쓰는 것처럼 강조의 두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를 쓰지 않고 does를 쓰고요. 현재 시제일 때. 그리고 뒤에 have, 요 일반 동사를 원형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does have 라고 쓰면 되겠네요. It's benefits. 자, 두 번째 문장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라. 자, 동사 부분이
현재에 안주하지 마라. 그리고 경험해라. 새로운 것을.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이 영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학습한 단어들을 먼저 암기를 하고서 영작 연습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염두에 두면서 문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다. 현주에 안주하지 않다. 이런 표현 있죠. 뭐뭐 대해서 탈피하다. 깨고 나온다. 이런 표현, break out of, 이 표현 있었죠. break out of, 이 표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주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노력을 막 힘을 들여서 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comfort zone이라고 하죠. 자기가 편안한 그 구역, 이곳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주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현재 안주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your comfort zone이라고 하면 되겠고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하면 현재 안주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and 경험해라 쓰면 되니까 experie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새로운 것 그럴 때 new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new 이렇게 쓰죠.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죠. something cold 차가운 것 이런 식으로 something new 새로운 것 이렇게 하죠. 자, 적어볼게요. It's clear that studying outside of your 자 고국 조국 native country native native country country 얘가 정말로 does have its 뭡니까 이점 benefits benefit benefits 현재 안주하지 마라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판에 박힌 표현으로, 덩어리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Break. 깨고 나온다. Break out of. 탈피하다. Break out of. Your 편안한 구역. Comfort zone. C-O-M-F-O-R-T. Comfort zone. And 경험해라. Experience. E-X-P-E-R-I-E-N-C. Experience. 새로운 것. Something new.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It's clear that studying outside of your native country does have its benefits. Break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experience something new.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그림들에서 어렴풋한 체형과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표현한 여러 기하학적인 형체들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볼 것이다죠. 볼 것이다. 미래죠.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자, 주어는 당신이 되겠죠. 당신은 볼 거다. 자, 뭘 볼 겁니까? 보는 대상이 어렴풋한 체형이 있고,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표현한 여러 기하학적인 형체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네요. 어렴풋한 체형 그리고 여러 기하학적인 형체들인데 이걸 또 표현을 해요. 또 수식해줬죠.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표현한 여러 기하학적인 형체들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꾸미는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어디에서 그러한 그림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동사 부분이 볼 것이다죠. 주어가 당신이니까 you might see 볼 것이다. 볼지도 모른다. 뭐를 보는 대상이 두 개였죠. 어렴풋한 체형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body shape 이거 체형이니까 어렴풋한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어요. 어렴풋한, 애매한, vague, a vague body shape and 여러 기하학적인 형체들, a lot of 저기 shape 형체가 있으니까 기하학적인 이거 표현 있으면 되겠죠. 이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어요. 기하학적인 geometric shapes. 자,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표현한, 그죠? 표현하다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이거 과거시제로 쓰면 되겠죠? represent, represented.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그렇죠? 자, the other parts of the body, 신체의 다른 부분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남은 말, 그런 그림들에서, 그러한 그림들에서, in such paintings.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You might see a 자, 어렴풋한 vague, V-A-G-U-E, vague body shape, and a lot of, 자, 기하학적인 geometric, G-E, geometric shapes that 표현한 represented, R-E-P-R-E-S-E-N-T, represent, 나타내다, 표현하다, 대표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represen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other parts of the body in such paintings. You might see a vague body shape and a lot of geometric shapes that represented the other parts of the body in such paintings.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어떤 도시들이 당신의 도시와 같은 위도에 있는지 아세요? 했어요. 동사 부분이 아세요? 음문이죠. 주어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문맥에서 알 수가 있죠. 당신은 아세요? 말이죠. Do you know? 아세요? 해놓고 Do you know? 해놓고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어디에 당신의 도시와 같은 위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어떤 도시들이 주어고 있다 동사 부분이죠. What cities are 쓰면 되겠죠. 같은 위도에 in the same 위도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Latitude 뭐뭐와 same 랄랄라 as 뭐뭐와 이렇게 할 때 the same 뭐뭐뭐 a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도시와 이렇게 표현인데 한자로 쓰네요. 당신에 대해서 your city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자로 써야 되니까 이거를 소유대명사 써가지고 yours 이렇게 할 수가 있죠. your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법 지식이 있으면 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Do you know what cities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are at the same 위도의 la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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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당신의 도시 yours yours 이렇게 소유대명사로 Do you know what cities are at the same latitude as yours?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그 기름이 외부에 발라지는 자작나무는 스웨덴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고원에서도 번성한다. 자, 동사 부분이 번성한다죠. 현재 시입니다. 자, 주어는 자작나무죠. 주어 하나만 찾아라 하면 자작나무죠. 자작나무가 번성한다.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not only A but also 이 구문이나 또는 뭐 A as well as B 이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주어 부분에서 자작나무는 자작나무인데 어떤 자작나무냐면은 그 기름이 외부에 발라지는 그런 자작나무죠. 그 자작나무의 기름이 외부에 발라진다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꾸며주면 되죠. 꾸미는 장치를 마련해서 자, 왜? 치료하기 위해서 뭐를? 피부 질환을 이렇게 단어들을 배치해서 표현들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자작나무였는데 어떤 자작나무냐 꾸며주면 되죠. 자, 오일이 나온 거 보니까 그 기름이니까 그 자작나무의 기름이죠.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네요. 주어 자작나무를 쓰고 The 자작나무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Birch, birch, the birch, whose oi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기름이 발라지는 거니까 수동이죠. 바르다 할 때 apply라는 단어가 있죠. Is applied. 외부에 발라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외부에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외부에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Externally, internally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고. 자, 외부에 외적으로 갈 때는 externall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가 먼저 나왔네요. 네, 치료하기 위해서 to treat 뭘 치료합니까? 피부 질환을 그랬죠. 자, 피부 질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피부 질환이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어요. 피부가 skin이죠. 질환은 이제 disease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깊지 않은 그런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mpla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skin complaints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주어 부분이 다 이렇게 나온 거죠. The birch whose oil is applied externally to treat skin complaints 얘가 번성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로 시작한 단어, th로 시작한 단어 번성하다 있죠. 그렇습니다. thrive, thrive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thrives. In 어디 뒤에 in the Highlands of Scotland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고지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오를 때 이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올 때는 우리가
as well as를 쓰면 되죠. As well as. As well as in Sweden and Russi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여기 자작나무. The birch. B-I-R-C-H. The birch. 그것의 오일이, 기름이, whose.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oil is 발라진다. Applied. A-P-P-L-Y를 I로 거치고, ED. Applied. 외부에 그럴 때, externally. E-X-T-T-E-R. Externally. Externally. To treat 피부질환, skin complaint. S-K-I-N. Skin complaint. C-O-M-P-L-A-I-N-T. Complaint. 얘가 번성을 해요. Thrive. T-H-R-I-V. Thrive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이고. In the highlands of Scotland. As well as.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 또. 뒤에 것 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럴 때. As well as를 쓰죠. As well as. In Sweden and Russi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The birch, whose oil is applied externally to treat skin complaints, thrives in the highlands of Scotland as well as in Sweden and Russia. 여기까지네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오늘 학습한 이 표현들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latitude, 위도란 표현이죠. 그거 말고도 허용된 자유, 허용 범위를 나타낼 때도 이 latitude, 이걸 씁니다. 이 위도하고 또 짝을 이루는 경도가 있죠, 경도. 이거는 longitude라고 하죠. longitude. birch, 자작나무. vague, 얼음풋한, 분명하지 않은, 애매한. geometric, 그러면 기하학적인 이런 표현. represent, 상징하다, 변호하다. 표현하다, 나타내다, 대표하다, 주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Native country, 고국, 조국. Skin complaint, 피부질환. 자, 그 다음에 comfort zone, 그러면 일을 적당히 막 크게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가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쾌감대죠.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 그 지역, 구역, 대. 대부분의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기온, 습도, 풍속의 범위 이런 거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break out of 뭐 그러면 뭐뭐에서 탈피하다, 뭐뭐에서 벗어나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재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위바위보 이 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